아이 더워. 선풍기 틀고 자야겠다. 아휴 시원하네. 뭐야? 아이 더워. 아 선풍기 방금 틀었었는데 왜 꺼진 거야? 여보. 여보! 선풍기는 안 돼! 절대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거 몰라? 그게 무슨 소리야? 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미신이야 미신! 한국 미신! 아, 속 편한 소리하고 앉아있네.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! 다시 죽고 싶어! 엄마는 미신을 너무 잘 믿어요. 리아야, 네 사이즈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. 정말 이거 마지노 거야? 이야. 리아가 여자애한테 신발을 봤더니 정말 놀라운 걸. 넌 잘해줘야지. 아, 왜 그래 늑대야? 저렇게 못생긴 김리아도 여자애한테 선물을 받는데 얼마나 잘한 거야. 야 진짜 부럽냐? 어? 부러워? 리아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? 아이 엄마 이거 좀 보세요. 오늘 옆반 여자애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. 아마 결혼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. 엄마도 기분 좋으시죠? 엄청 예쁘게 생겼다고요. 난 역시 인기 스타. 리아야 너에게 엄마가 꼭 해줄 말이 있어. 엄마로서. 뭔데요?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신발을 이성에게 선물을 해주면 그건 곧 좋아하는 마음이 식거나 널 싫어하게 될 거야. 신발 선물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되는 거라고.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너한테 선물해준 그 여자애는 널 좋아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선물을 줬으니 리아 너 따위는 잊고 다른 남자애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지. 물론 너도 그 신발 신고 그 여자랑 잘 돼도 너가 도망가는 거고. 우리 아들 어떡하냐. 너무 불쌍하다 우리 아들. 아니야 아니라고. 아들 무슨 네가 어? 연애를 해. 그냥 아들 너는 와꾸가 안 되니까 공부나 해 알았지? 엄마 미워. 정말 우리 아들은 귀엽다니까. 아, 나 같은 그 자리에서 신발 거절했을 텐데. 어려서 그런지 덥석 신발을 받아버리네. 쓰면 되잖아. 학교에서 어떤 애가 내 펜도 훔쳐가고 내 슬리퍼도 훔쳐갔단 말이야. 돌아오는 길에 새 슬리퍼 샀으니까 여기다가 이름 적으려고 하는데 펜도 도둑질 당해서 없어. 그러니까 좀 달라고. 알았어. 진짜 좋게 좋게 말하면 안 되나? 빨간색밖에 없네. 자
나 안심이야. 슬리퍼에 이름까지 써져 있으니까 도둑질 하는 애가 이것까지 훔쳐가진 않겠지. 여르르! 너 지금 뭐한 거야? 어,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? 너 지금 신발에 벌거숭으로 펜으로 이름을 쓴 거야? 네? 이걸로 안심이야. 태워버리면 괜찮겠지? 요리야! 너 진짜! 너 제정신이야? 어?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! 네? 아, 무슨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어요? 아이, 진짜라니까. 아무튼 이름은 검은색으로 써. 빨간색으로 쓰면 진짜 죽어. 어? 그럼 이 세상에 제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? 지금 당장 어? 오빠 이름을 빨간색 이름으로 쓰면 죽게요? 아, 저주 받아서 금방 시들시들하다가 죽는다니까. 아, 더 이상 엄마 말에 토 달지 마. 엄마 말이 다 맞아. 빨간 펜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고. 요리를 이름 써야지. 야, 하지 마라. 진짜 배꼬리. 어? 맞다. 내일 음악 시험인데 한 번만 연습하고 자야겠다. 리어야! 어? 어? 리코더 내놔! 어? 네? 어? 여기. 아니, 엄마, 대체 왜 제 리코더를? 어? 밤에 리코더 불면 뱀 나와. 아니, 그런 게 진짜 나올 리가 없잖아. 아니, 엄마는 진짜 이상한 미신만 믿고 말이야. 아니, 그럼 이제 음악 시험은 어떡하지? 오, 휘파람을 불어서 연습해야겠다. 어? 엄마 또 왜요? 리코더를 이제 안 불었어요. 이미 부서졌잖아요. 리아야, 너 지금 휘파람 불었니? 그런데요. 밤에 휘파람 불고 그러면 재수가 없어. 리코더와 마찬가지로 뱀이 나올지도 모르고. 이 아들 다 널 위해서야. 여보 나왔어. 어휴, 우리 귀여운 우리 딸랑구도 안 자고 있었네. 이렇게 늦게 왔어요. 그리고 대체 뭘 사온 거예요? 바로 치킨 사왔지. 어, 우리 가족도 같이 먹으려고 내가 사왔어. 리아는 어디 있어? 아니, 우리 리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 이게 리아가 밤에 휘파람이랑 리코더를 불더라고요. 안 나오면 어쩌려고.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잠깐 못 불게 해놨더니 애가 기가 죽어서 저래요. 그랬죠?
우리 엄마는 참 귀엽다니까 그런 미신놈이 있고 말이야. 일단 아빠가 치킨 사왔으니까 다 같이 먹자. 나도 닭다리 냠냠냠냠. 그럼 엄마는 모가지부터 먹어야지. 어? 아니 왜 목부터 먹어야 해요? 목이 제일 살이 없잖아요. 아들 딸 잘 들어. 잘 들었지? 엄마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겠어? 다 이 닭목 덕분이지. 닭목이 노래 잘 부르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? 닭목을 많이 먹으면 노래가 잘 불러진단다. 오, 거짓말. 아니 진짜야, 진짜라고. 그쵸 여보? 얘들아 대충 맞장구 쳐줘. 옛날엔 그런 거 다 믿었단다. 아니 야, 정말 여보까지 왜 그래요? 진짜라고요. 자, 잘 봐. 아베마리. 아, 진짜인 거 같네. 진짜인 거 같네. 그럼 나도 한번 치킨을 먹어볼까? 어디부터 먹지? 이거 좋겠다. 군침이 도네. 먹어볼까? 당장 그 손 내려놔. 왜 그래 여보? 당신 지금 치킨 닭날개부터 든 거야? 물론 나는 날개를 좋아하니까. 날개 부분이 참 맛있잖아. 먹어봐야지. 당신! 날 두고 말아피려고 그러는 거죠? 갑자기 무슨 소리야? 닭날개를 먹었잖아요! 닭날개? 설마 여보, 그 한국 미신을 이렇게까지 믿고 있는 거야? 대체 뭔데요? 아빠가 닭날개를 먹었어. 예로부터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이 난다고 한다고. 여보, 내가 바람을 왜 펴? 그래? 그럼 토해. 어? 뭐? 여보, 토하라고. 닭날개 먹었으니까 토해. 뭐라고? 아니 치킨을 먹게 왜 억지로 토를 해? 당장 토하지 않으면 토해내게 만들겠어. 여보 진적해. 닭날개를 그냥 조금만 먹었을 뿐이라고. 당장 토하라고! 여보, 이제 그 한국 미신 좀 그만 믿으면 안 돼. 다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함이라고요. 내만 모르겠어요. 알지. 그런데 다 그런 건 말 그대로 미신이라고. 가짜야 가짜. 정말 모르겠어. 여보야말로 이제 인정해요. 그런 건 미신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. 어휴, 나 잘게. 나도 잘 거예요. 잘 자요, 여보. 돼지! 얘들아, 가자! 아침 준비해야 되는데 계란 좀 사러 마트 좀 갔다 올게요. 그래. 정말 못 말린다니까. 저기요, 이거 계산이요. 행사 상품이네요. 물어뽑기 1회를 할 수 있습니다. 물어뽑기 1등하면은 아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이 공짜입니다. 오!
무료 뽑기? 아이 그럼 한번 해볼까? 이 흰색이 좋겠어요. 이거요. 아유, 축하드립니다. 1등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 당첨이에요. 네? 여보? 왜 그래? 거봐, 내 말이 맞죠? 내가 오늘 밤에 돼지 꿈을 꾼다게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이 생겼다고요. 역시 미신이 아니야. 진짜라고, 진짜 최고야 최고. 그래? 역시 내 말이 맞았어. 미신 타이 아니잖아요 여보. 진짜 내 말이 다 맞아. 아 진짜. 와 얘들아 제주도 가자. 미신이란 게 있단 말이야? 그러면 오빠를 빨간 펜으로 이름을 써서 내가 불동딸이 되는 거야.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